안녕하세요, 유수민입니다. 오늘은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외국인 학교 KIS죠. 네, 판교 캠퍼스에 대해서 이름부터 확실한 우리 교육 전문가 백프로다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좀 가장 큰 학교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학교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아, 한국 외국인학교, 오늘 다룰 한국 외국인학교 KIS는 네. 2006년에 설립한 학교로서 미 서부교육연합회 WASC 인증을 받은 인가된 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미국 커리큘럼으로 공부하는 학교죠. 그리고 현재 전 학생 수는 약 1200명 정도 되고 있고 전 세계 15개국의 학생들이 이 외국인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학교의 모든 과목들, 뭐 영어, 수학, 과학, 뭐 바이오, 케미스트리 이런 모든 과목들이 다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다 해외 명문대로 진학하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문대 진학 문제는 다음 네, 질문에서 네.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외국인 학교여서 네. 한국의 초, 중, 고 커리큘럼과는 조금 다른 네. 것 같아요.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 KIS는 미국 커리큘럼, AC, 아메리칸 커리큘럼을 따르는 이제 미국계 커리큘럼의 학교라서 한국과 미국에서 이제 학력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 외국인 학교하고는 좀 특이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대학을 진학할 때나 한국 대학을 진학할 때나 굉장히 많은 메리트가 있는데 물론 뭐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해외 명문대로 많이 진학을 하죠. 외국인 학교에서 여태껏 뭐 투자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 외국인 학교 KIS는 창의성과 이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학습이라든가 토론과 발표 이런 학습들을 많이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학생들로 이렇게 변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외국인 학교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제 이런 명문대학교를 또 졸업하기 위해서 진학을 하기 위해서 이 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좀 진학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학교 친구들이 어떤 학교로 진학이 되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은 아마 대학 입시 결과 그쵸? 입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부터 19년까지 대학의 합격 그 결과입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19년 졸업생의 약 94% 이상이 해외 명문대로 진학을 하게 됐고요. 이게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그다음에 이제 호주, 캐나다, 그다음 프랑스, 홍콩 인도, 일본, 그다음에 네덜란드 뭐 이런 식으로 사우스 코리아도 전 세계로 다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제 사실은 해외 명문대로 진학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뭐 좀 가정 형편이라든가 아니면 뭐 한국에서 좀 체류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또 한국 대학으로 진학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 좀 극소수고요. 대부분 다 해외 명문대로 이제 진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KIS에서 이제 입시 결과가 계속 매년마다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비리그도 굉장히 많이 좀 요즘에 좀 배출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의 또 명문 대학이라든가 뭐 빅4 정도 되는 대학 뭐 이런 쪽도 진학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또 많이 엄마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렇게 네, 명문대학교로 또 진학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그만큼 좀 관심을 갖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이 한국 외국인 학교 KIS 입학 지원이 좀 어떻게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한국 외국인 학교 KIS는 부모 한 명이 지금 외국인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해외 거주 기간이 약 3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3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095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이상 출석 통지서와 공식 성적표를 6학기를 가진 어떤 학생만 이 학교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런 거는 이제 기본 자격이고요. 또 입학 시험을 또 별도로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입학 시험에 말씀해주신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되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입학 자격까지 좀 갔습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입학 자격이 끝났다면 저희가 바로 또 입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을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 시험은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시험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아, KIS 판교 입학 시험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그 학교에서 보는 맵 테스트가 있는데 여기서 리딩과 라이팅, 그 다음에 이제 매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에세이 테스트가 또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대사항을 먼저 또 말씀드리면 우대사항에서는 이제
전 학교에서 성적이 GPA가 3.5 이상 됐다면 좀 우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PSAT라든가 SSAT, ACT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성적이 좀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다면 또 우대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참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네요. 네, 맞습니다. 네, 힘듭니다. 네, 요즘 경쟁률이 네. 굉장히 많이 좀 올라가고 있어서 네. 예전보다도 좀 들어가기가 좀 타이트해졌습니다.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경쟁률은 사실 그것은 뭐 학교에서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별도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지는 못하는데 네. 뭐 대략적으로 요즘은 이제 사실 미국이나 뭐 이런 해외에서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유턴한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중된 거네요. 예, 그렇죠. 네. 예전에 비해서 지금 들어가려는 학생들은 많고 TO는 좀 제한적이고 그런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아이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뭐 물론 떨어진 학생도 있습니다. 모든 뭐 해외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지원하고 이런 건 아니고 네. 이런 시험을 어느 정도 기준치는 통과해야지 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학년에 비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에 비해서 초등학교 4, 5학년 이상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들어가기가 좀 더 까다로워지죠. 지금 쉽지 않은 학교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학교도 중요하지만 학비도 저희가 네. 무시 못하잖아요. 국제학교라고 네. 하면 사실 좀 경제적인 부분에서 네.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단 말이죠. 맞아요. 학비 부분에 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좀 국가의 학교인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저부터 떨리네요. 지금. 네, 그렇죠. 네. 엄마들이 사실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제 학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비는 일반인들이 잘 모를 때는 이제 애국인 학교가 굉장히 기족학교다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부모들도 있지만 네네. 사실 그 아이들을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의 어떤 미래 투자를 위해서 사실 그 힘들게 어떤 학교를 보내는 분들도 많아서 뭐 모든 학교가 애국인 학교가 다 기족학교라고 하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일단 학비를 표를 통해서 학비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죠. 지금 tuition and peace 해가지고 2019년부터 2020년 학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프리 킨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킨더나 이런 쪽은 1,641만원. 예, 그 다음에 US 달러로 해서 8,080달러.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드. 지금 5는 이 비용을 최소한의 이제.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학비, 뭐 이런 네.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인 비용들이 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드 이제 K부터, 킨더부터 5까지는 지금 하나로 1,800만원, 그 다음에 플러스 US 달러로 8,910달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드 6에서 A까지는 하나로 1,957만원, 그 다음에 US 달러 9,440달러, 그 다음에 그레이드 이제 9부터 12까지, 이게 이제 고등과정인데, 이때는 이제 2,300만원, 하나로 2,302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S 달러로 이제 10,480달러, 뭐 이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이게 다는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다른 비용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다른 비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시죠. 지원 입학 시험비로 지금 40만 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비 40만 원. 이건 환불이 안 됩니다. 환불도 안 되지 않나요? 환불 안 됩니다. 일단 네. 시험 보면 환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신입생 입학비 40만 원입니다. 이것도 환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도서 보증금이라고 해서 2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건 환불이 됩니다. 이 부분은 도서를 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 비용이 또 따로 있는데 relevant fees가 또 따로 있는데 지금 버스, 왕복 버스냐 편도 버스냐에 따라서 이것도 비용이 또 달라요. 예, 좀 그래서 또 분당 사느냐 분당 외에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다르고 있는데 일단 분당 외로 이렇게 왕복 버스를 보면 그 28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당 내는 이제 왕복 버스는 270만 원. 그 다음에 편도 버스비는 이제 반절 정도 되니까 뭐 180만 원인데 뭐 이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졸업비용, 뭐 12학년 되면 시니어 이제 그 어떤 졸업비용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졸업식도 비용이 있어서 이게 30만원, 뭐 초등학교 기술비 20만원. 일단 계산기부터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토탈해 보면 거의 1년에 기본적으로 2,000에서 한 2,300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학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재반 비용에 대한 부분이고, 아이가 만약에 모든 과목들에 대해서 튜터를 필요한 과목들에 대해서 튜터를 붙인다면 그 부분은 별도고요. 또 해외 무슨 뭐 캠프라든가 해외 뭐 어떤 나갔
받던 것들은 그것들은 별도의 비용이기 때문에 네. 이제 플러스 그런 부분들은, 알파가 좀 네,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사교육을 또 얼마나 많이 붙이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뭐 솔직히 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그냥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면 물론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이가 스스로 하고 다음 질문에서 제가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해서 입학 자격부터 해서 네. 입학 시험 또 이제 학교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많은 비용에 대해서 네, 교육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외국인 이제 학교 영어 수학, 뭐 소셜 과학 등 많은 부분들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영어로 네, 수업이 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척척 잘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우리가 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친구들이 좀 다 따라갈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적응 네, 부분에서도 네.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죠. 부모님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네, 예상이 네.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뭐 사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학교에서 어떤 교재는 있어요.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교재를 많이 쓰고 있고요. 네, 네. 그런 교재는 있는데 사실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지 않아요. 또 커리큘럼은 있는데 커리큘럼대로 진행을 하지 않고 선생님의 어떤 개인 재량으로 네. 이제 어떤 자료 같은 것도 만들어서 준비하셔서 수업하시고 또 머티리얼 같은 것도 가져오셔가지고 수업하시고 또 그 다음에 온라인 학습 툴을 이용해서 때로는 또 수업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엄마 아빠들이 되게 바쁘신데 그걸 다 네, 이제 코칭을 해주고 뭐 코칭 싶지 않죠.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또 수시로 시험과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네. 그리고 내신 GPA 관리에 있어서 효과적인 어떤 대응을 하려면은 사실 튜터를 붙이지 않으면은 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엄마들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다르고요. 근데 어떤 부모들은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튜터를 뭐 주요 과목에 대해서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 수학을 보통 튜터를 붙이고요. 중학교 올라가는 순간부터 영어, 수학, 제너럴 사이언스. 제너럴 사이언스는 이제 그 과학에서 바이오, 뭐 케미스트리, 이제 지구과학, 뭐 물리, 뭐 이런 네 가지 과목. 네, 네. 그런 통합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런 부분도 되게 애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또 튜터를 붙이기도 하고 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제 AP 과목들이 있는데 내신도 물론 대비해야 되지만 AP 과목에서 좀 어려운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AP에서 수학 같은 경우는 프리 칼큘러스나 칼큘러스 ABPC, 그 다음에 바이오 케미스트리, 뭐 아니면 US 히스토리, 월드 히스토리 이런 약간 뭐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있는데 네네네. 아이가 만약에 이과적 성향이어가지고 만약에 영어가 많이 부족하다면 또 역사가 부족하다면 역사 선생님 붙여야 되고 또 애가 수학이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이 부족하면 또 수학 선생님 붙여야지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혼차가 심하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선생님 엄마들은 이제 두 명 붙이는 분도 있으시고 튜터를 또 어떤 엄마들은 네 명, 다섯 명까지 붙이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럼 우리가 말한 아까 플러스 알파가 이제 계속 더 심해지는 거죠. 맞죠, 맞죠.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전문가님과 함께 한국 외국인 학교 KIS 학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 그럼 오늘 말씀해주신 이 정보들이 실제로 맞는지 아닌지 네. 다음 시간에는 이 외국인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명문대 진학한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